안녕하세요, 진우입니다. 얼마 전에 올린 기사식당 영상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주로 가격에 대한 얘기와 주차장에 택시 없는 거 보면 모르겠냐 등등. 그래서 오늘은 택시가 많이 주차돼 있는 기사식당을 가보겠습니다. 메뉴도 똑같이 돼지불백이 주 메뉴인 식당입니다. 참고로 아직 저녁 피크 시간이 아니어서 이 정도고, 저녁이 되면 주차장 만석은 기본이고, 이렇게 도로에까지 주차를 하고 기사님들이 찾을 정도로 기사님들 사이에선 인기 폭발인 식당이라고 합니다. 간판도 기사님들을 반겨주는 풍년 기사님 식당. 같이 들어가시죠. 진율랭 가이드. 내부는 밖에서 보기보다 꽤 넓습니다. 기사식당 특성상 손님들 대부분이 큰 테이블에서 혼밥하는 모습입니다. 미국산 돼지불백 8,000원. 가격은 생각보다 저렴한 느낌은 아니네요. 이 정도면 가격 어떤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참치 회덮밥은 좀 저렴합니다. 보통 흰살 생선 회덮밥이 8,000원 정도 하는데 여긴 참치 회덮밥이 7,500원. 나쁘지 않죠? 저는 돼지불백 하나랑 생선구이를 주문했습니다. 반찬은 처음부터 셀프. 1인 1메뉴 주문 시 공깃밥 무한입니다. 반찬 재사용은 절대 하지 않는다네요. 제가 좋아하는 어묵볶음과 멸치볶음, 머위나물과 김치. 나왔습니다. 돼지불백이 좀 특이하죠? 채썬 양배추가 한가득 올려져 있습니다. 미국산 돼지고기니까 양은 많겠지? 보통이네요. 밥부터. 고등어 구이를 소스에 찍어서. 생선살도 탱탱하네요. 고등어 구이는 다 아는 맛인데요. 그래도 집에서 먹을 때랑 다르게 식당에 생선구이 전용 오븐에 바싹 구우면 맛있는 거 아시죠? 어묵볶음. 어묵볶음은 자작하게 바짝 볶아낸 느낌이 아닌 촉촉한 느낌이라 제 스타일은 아니네요. 메인 메뉴 불백. 불백은 역시 자작하게 볶아야 제맛이죠. 보통 대량으로 볶은 뒤에 접시에 덜어주는 불백보다 이렇게 뚝배기에 바싹 볶아 나와 불맛도 좋습니다. 머위나물은 특유의 씁쓸한 맛으로 단짠한 자극적인 음식과 먹을 때 밸런스를 잘 잡아줍니다. 고등어 한 입, 불고기도 한 입. 몇 번 번갈아 먹으니 밥 좀 더 먹을게요. 새 공깃밥은 이렇게. 불고기 소스랑 제대로 비벼서 불백 비빔밥. 불백은 역시 어떻게 먹어도 맛있네요. 고등어도 고놈 참 통통하죠? 같이 한 입. 이건 진짜 싸움이 또 땡기네요.
이렇게 비벼 먹는 거 왜 이렇게 맛있지? 살이 진짜 많네요. 오메가3 당분간 안 먹어도 되겠다. 잘 먹었습니다. 기사 식당인데 가격 좀 그랬는데 먹어보니 기사님들이 왜 이렇게 많이 찾는지 알겠네요. 저는 또 맛있는 리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